네. 2014 겨울 업데이트. 굉장히 낚였다라는 표정들로 계십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겨울 업데이트 준비하면서 던전 앤 파이터 던파 페스티벌 이번에 격이라는 네. 주제로 준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번 겨울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던전 앤 파이터가 여러분께 그 격을 잃지 않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그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를 잘 잊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지도 긴 시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지금부터 안내드릴 2014년 겨울 업데이트는 그 던전앤파이터가 격을 잃지 않고자 하는 저희들이 선보이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그 고민의 산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자, 첫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있을 예정인데요. 네. 이 스토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013년에 업데이트된 대전이로 인해서 던파의 세계관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고 또 많이 변했죠. 그 방대한 세계관을 게임 속에서 제대로 알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던파의 핵심 재미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퀘스트 전면 개편입니다. 네, 여러분이 몰입을 도울 수 있도록 더 게임에 더 깊이 빠져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에픽 퀘스트의 스토리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전체 스토리를 다시 재구성을 했고요. 퀘스트를 1레벨 첫 퀘스트부터 전부 다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에픽 퀘스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아마 저 게임에 접속하시면 이거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에픽 퀘스트만 따라가도 던전 앤 파이터의 스토리를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던파의 스토리를 보다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시네마틱 영상을 곳곳에 삽입할 예정입니다. 그 시네마틱 영상 공개가 되겠습니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시네마틱 영상을 미리 맛보도록 하죠. 이런 에어리어 시네마틱 영상이 곳곳에 배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전 마지막 부분,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네. 새로 보는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공개된,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죽은 자의 성입니다. 네. 죽은 자의 성. 네. 이 죽은 자의 성은 이 사도 루크가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는 마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네. 던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새로운 지역이 추가가 되고 죽은 자의 성이라는 새로운 던전이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던전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성 새로운 던전입니다. 사실 이 그 죽은 자의 성이라는 컨셉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사망의 탑이나 절망의 탑 요런 쪽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사실 그 두 가지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외전이나 혹시 그냥 별도로 붙어있는 그런 컨텐츠였고요. 네. 이번 죽은 자의 성은 던전 앤 파이터의 세계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젤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성, 새로운 지역이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마계 초입 지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이 죽은 자의 성은 총 6개의 던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먼저 보실까요? 6개의 던전. 네, 메달린 망루, 루크린제, 강철의 브라키움, 셀러맨더의 화로, 빛의 연회장, 그 5개의 던전과 스페셜 던전인 왕의 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던전은 85에서 86레벨 던전입니다. 86레벨이요? 네. 만렙이 확장됐다는 겁니까? 네,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네, 네? 생각이 돼요. 이번 만렙 확장은 1레벨입니다.
안 되겠어요. 일어나요, 우리. 일어나서 해요. 아, 네. 제가 큰 네. 잘못을 한 것 같네요. 아,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고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렙 확장이 1레벨 늘어나서 86레벨이 되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많이 네, 의아하실 거예요. 앞서 저희가 제가 던전앤파이터의 격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던전 플레이라는 데서 커다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이건 바로 고레벨로 올라갈수록 같은 던전의 반복 횟수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점이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정준혜 솔님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생각나는 게 테라나이트 무기 하나 따겠다고 여러분들 있죠? 그거 아, 진짜 그 비명골 막 돌고 두 달을 돌았는데 결국엔 못 따가지고 그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전 하나를 두 달 동안 돌았으면 한 3천 번은 돌았겠네. 그렇잖아요. 저는 땄는데요. 네, 아 만드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반복 플레이성, 예, 반복 네. 플레이를 던전에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신 거군요. 네, 사실 이게 변명이기도 한데요. 한정된 인원으로 캐릭터와 던전 그리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동시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던전 업데이트가 특히 그 중에서 준비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던전 업데이트의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준비할 수 있는 던전 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레벨로 올라갈수록 경험치는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한 던전을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 던파의 재미를 좀 이렇게 재밌다라기보다는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겨울을 시작으로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다섯 개의 레벨을 확장을 해서 네. 네, 1레벨에 던전 하나씩으로 반복해서 플레이를 하게 하는 것보다 1레벨을 확장을 하더라도 여러 패턴에 많은 스토리에 그런 새로운 재미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레벨 확장폭이 적다고 너무 실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던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레벨 확장을 하더라도 던전 두세 개를 반복해서 돌리는 것보다는 네. 1레벨을 확장했는데 벌써 지금 지역 하나에 던전이 6개가 추가가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또 있죠. 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실까요? 여기가 개편이 됐어야죠. 아, 네. 이 대전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내용이에요. 천계와 시간의 문 던전에 대한 전체 개편이 진행이 됩니다. 맵 구조 개선이나 던전 구조 개편 그리고 몬스터들의 일부 패턴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다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던전 내의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네.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던전 난이도가 확장됩니다. 어떡해요? 노멀 익스퍼트 마스터 킹슬레이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던파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왜요? 좋아서? 네, 좋아요? 네. 지금 바뀐 이름이 더 좋으시죠? 아, 네. 정말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도 울티메이트보단 킹이 더 좋아요. 사실 아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 네. 있는 다섯 개의 던전 난이도 중에 네 개는 던파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는 난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있던 네 가지 난이도에서 노멀, 익스퍼트, 마스터, 킹까지 기존과 동일한 네임의 난이도를 새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슬레이어라는 신규 난이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즐기던 하드 난이도 있잖아요. 네, 하드 난이도가 개편된 익스퍼트 난이도가 되고요. 울티메이트는 마스터 난이도가 됩니다. 실제로 킹과 슬레이어는 네, 여러분께 아마 신세계를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윤명진 디렉터님이 나오셔서 유저들 3,500명의 유저들 앞에서 너희들을 괴롭혀주마 난이도로 괴롭혀주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난이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내실 있어진다는 건 던전을 도는 재미가 더욱 더 느껴진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HP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격력과 방어력도 늘어나긴 하는데 네, 특히 공격 성향이 함께 증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네, 스치면 죽는다라는 게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되시지 않을까. 한 방에 못 간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예전 던전의 파이터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 던전 난이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그 해머왕 보로딘이
한번 찍었을 네. 때 끝나는 그런 난이도 저는 기대해도 그 될까요? 키노란테 아. 코인 8개씩 쓰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키노란테 네. 그 코인 10개씩 쓰면서 못 썼던 네, 그 번개 한번 맞으면 한 번씩 코인 쓰던 그 시절에 150원씩 내던 그 기절, 기억이 아직도 네. 있습니다. 화염의 킹스로드였나요? 네, 화염의 킹스로드. 아, 네, 네. 화염의 있죠. 화염의 그란플로리스였나요? 네, 네 보고 싶네요. 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던전 업데이트입니다. 화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티로 입장할 때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차원의 균열이라는 컨텐츠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55레벨부터 입장이 가능할 거고요. 이 차원의 균열에서는 던전앤파이터의 외전 스토리나 지금까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던 히든 스토리들이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즐겼던 퀘스트 혹은 외전 스토리 중에 최고는 그거였거든요. 카곤의 그 사랑 고백. 그 마음 아픈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러지? 다들 재밌게 즐겨놓고 다들 재밌게 즐기셨잖아요, 그죠? 네. 그 정말 그런 깨알 같은 재미들이 있는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네. 외전 스토리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는 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어요.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8번의 던파 페스티벌을 지켜봐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가장 처음에 약한 거 먼저 풉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일단 그러면 좀 지금 약 했으니까 중정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내용 살펴보시죠. 아이템. 저도 유저잖아요. 네. 저도 9년째 유저인데 저는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새침대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굉장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은 똑같은 유저라서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는 저도 사실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기를 많이 바라고 있어요. 네, 자 아이템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겨울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던전앤파이터의 격이나 그리고 게임 본연의 재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아이템 네. 파밍이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템 파밍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단순하고 또 양과 질도 중요한데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아이템 드랍 그럴 때 좋은 아이템, 내 캐릭터 아이템,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몬스터를 처치하고 떨어지는 아이템 중에서 스탯이나 혹은 그레이드가 높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네. 항상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드랍된 아이템의 시세가 높아서 내가 이거를 쓰지 못하더라도 다시 판매를 했을 때 네, 골드를 바라는 거죠. 네. 가급적이면 경매장 올렸을 때 대박이 한번 터지도록 네, 큰 골드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유저분들이 던전을 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재미들이 지속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른 몬스터, 또 다른 보스 몬스터를 사냥을 하러 가는 그런 좋은 아이템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 생각한 아이템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지 보시죠. 좋은 아이템의 획득의 기회는 높여주고 아이템의 가치는 지켜준다. 자, 획득의 기회가 높여진다는 것은 드랍률 얘기인 것 같고 가치를 네. 지켜준다는 것은 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많이 이제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두 가지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는 아이템의 사실 가치가 높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내가 많이 먹지 못하면 재미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 겨울에 그를 위해서 드랍률을 올리면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네. 유니크와 레전더리 등급의 교환 불가 아이템이 신규로 드랍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교환 불가의 유니크, 레전더리가 드랍되는데 아이템 드랍률이 상향됩니다. 유니크 기준으로 3배예요. 네, 교환 불가 아이템을 드랍을 함으로써 네, 좀 더 좋은 아이템의 획득 경험을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유니크 기준으로 드랍률을 최소 3배 이상 네,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소 3배 상향 이후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아이템의 레어리티 재정립.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가.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하시면서 느껴보는 체감이 돼야 이제 많이 좀 느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더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다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재정립은 아니고요. 등급에 맞게끔 아이템을 개편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리버 이외에는 사실 기존의 레전더리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버림을 받고 있죠. 근데 그 레전더리 아이템들은 정말로 레전더리답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에픽 무기답지 않은 에픽 무기들로 에픽답게 네, 네.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에픽답지 않은 에픽에서 굉장히 공감들을 많이 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눈으로 확인하시죠.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85레벨 유니크 추가, 그리고 마법봉인 유니크가 삭제됩니다. 좋습니까? 아, 좋아요. 네. 네, 85레벨 유니크가 추가되고 마법봉인 유니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셨죠. 그렇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법봉인 유니크의 드랍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유니크는 직접 다시 제작을 해서 예전같이 그런 유니크를 만들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85레벨 유니크가 추가됩니다. 아, 86레벨로 만렙이 상향되고 85레벨짜리를 들 수 있다. 좋죠. 네. 저도 85레벨인데 아직 80레벨 유니크 끼고 다니거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이 내용 아이템 합성 시스템 추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률을 많이 높일 생각이고요. 거기서 굉장히 스스로 이제 쓰기, 새로 이제 성장하거나 할 때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항상 나한테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이 드랍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더 좋은 아이템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합성 시스템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저레벨 장비와 재료 그리고 그런 기타 아이템들을 통해서 고레벨 장비를 획득할 수가 있게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파밍의 재미를 더욱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키리는 만나야 되는 거네요? 키리를 뭐 맨날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그 키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어차피 맨날 만나니까 네. 예, 몇 번 더 만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저도 굉장히 증오하는 NPC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전이 때 왜 키리가 거기 살아서 올라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없어져 버려!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네. 아마 다른 악역 NPC가 생겼을 뿐이겠죠. 하긴 키리가 무슨 죄겠습니까? 제 손가락이 문제죠. 강화기를 누르는 그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문제인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저레벨 장비와 재료로 고레벨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합성 시스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그 내용을 바로 공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파이터. 파이터 그러니까 뭐야 격투가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셨을 거라고 사실 네, 리허설 때 예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잘 이렇게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네, 그녀가 등장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그, 그놀치, 사령숙사, 그리고 섀도우 댄서. 이야, 지금 여건어 키우시는 분들 빼고 다 박수 쳤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섀도우 댄서 도적의 드디어 마지막 전직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섀도우 댄서는 암살자 컨셉이고요. 적의 배후를 노리는 액션에 특화가 된 전직입니다. 이 배후를 노린다는 컨셉이 사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좀 새로운 플레이 패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오늘 더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기대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우를 노린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뭐 돌리거나 내가 등 뒤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백어택의 느낌이 많이 나죠. 백어택의 느낌이. 네. 연속으로 뭐 넥슨앱을 10번 때린다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하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결투장 밸런스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겠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서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여건아의 무엇을 원합니까? 여건아의 2차 각성? 2차 각성을 보여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목소리가 작아요.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과연 여건아 2차 각성이 나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림슨 로직, 스톰트루퍼, 프레이야, 옵티머스. 자, 여러분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환호와 박수 소리만으로 우리의 그녀들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2차 각성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환호와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 업데이트 발표죠. 우리도 일어납시다. 디렉터님. 정말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자, 크림슨 로제, 스톰트루퍼, 그리고 프레이야, 옵티머스 이 네 가지의 직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업데이트 네, 중간에 이제 이름을 외쳐주시는 거는 정준 해설님일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좀 중후하고 멋진 목소리로. 네, 우리 시영준 성우님. 네,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영광스러운 게 제가 선수 시절에 그 저희 팀명도 외쳐주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보죠. 첫 번째 각성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레인저 2차 각성 크림슨 로제. 아, 레인저의 2차 각성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컨셉입니까? 네, 크림슨 로제는 건블레이드를 활용한 다양한 액션이 추가가 됩니다. 직접 타격과 사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더욱 강력한 공격으로 적을 파괴하는 컨셉이고요. 역시 네. 아, 네, 네. 네, 역시 건블레이드를 이용한 네, 건블레이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각성기 영상을 공개를 안 하면 굉장히 실망하시겠죠? 각성기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블러드 앤 체인은 약간 약했나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사슬로 상대방을 묶어놓고 네. 한꺼번에 몰아서 몰이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 플레이를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것이 더 재밌게 화려하게 바뀌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많은 기대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또 살펴볼 테니까 네. 바로 다음 각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런처 2차 각성 스톰 트루퍼. 에징의 런처죠. 에징의 런처. 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중화기를 무기로 하는 이 스톰트루퍼는 1000개의 강화력으로 강화된 중화기를 이용해서 지속 시간에 따라서 단계별로 변화하는 강력한 공격을 하게 돼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많은 중화기를 난사해서 적을 초토화하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사해서 초토화. 어떤 느낌일지 화면을 봐야 감이 오시겠죠? 화면 준비했습니다. 자, 런처분들이 환호를 하셨고요. 지금 2층에 계시는 레인저분들이 잠깐 눈물을 훔치고 계세요.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 업데이트 된 게 아니에요. 네, 사실 이 2차 확성기는 런처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셨던 네, 순간 댐딜의 강한 특화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직업도 빠르게 만나봐야겠죠. 두 개의 직업이 더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의 2차 각성 만나보겠습니다. 메카닉 2차 각성 옵티머스. 아니 대체 이번에 일러스트를 누가 그린 거예요? 진짜 역대급인데 그쵸? 일러스트 완전히 마음에 들죠? 일단 마지막 그 프레이아까지 보고 아, 네. 네,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죠. 또 마지막에는 정준혜 선님이 좋아하셨던 아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런 네,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옵티머스 2차 각성은 네, 연메카의 특징이죠. G 시리즈. 네, G 시리즈를 개선을 하고 강화를 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1000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탄생한 더 강력한 로봇을 소환하여 강력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역시 스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로봇이 나와서 상하 좌우로 네, 굉장히 퍼부었습니다. 어떤 컨셉이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강력한 1000개의 새로운 로봇이라는 네, 컨셉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플레이하게 되는 그날을 더욱더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일러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러스트. 어저께 리허설 때 사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형에 가까운 저의 그녀. 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피드파이어 2차 각성 프레이야. 제가 그냥 단순히 외모만 보고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더 내실을 보죠. 취향이 평범하진 않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네. 아, 아까랑 얘기가 다른가요? 네. 네. 어떤 캐릭터인지 컨셉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프레이야는 신규 스킬 니트로 모터를 활용해서 공중에서 더 다양한 액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중에서의 공격과 이제 순간적인 딜링 능력이 강화가 돼서 공중과 지상에서 적을 섬멸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많이 바뀌는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공중 밥통. 네, 같은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밥통? 있습니다. 밥통을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접 눈으로 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각성기죠, 그죠? 아, 스피파이어 유저들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 폭격은 해줘야 각성기인 겁니다, 그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아, 이번에 아쉽게도 네,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공중 스킬들을 짧게 지나가서 잘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플레이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건어 2차 각성을
네.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 순서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분들은 어떤 직업분들이죠?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저희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선물 드려야죠, 그렇죠?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직업들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2차 각성 네. 계속해서 해주실 거죠? 네, 항상 정말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건어의 2차 각성 공개로 저희가 절반이 넘는 2차 각성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건어의 2차 각성과 섀도우 댄서를 파이터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2차 각성이 네,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2차 각성을 원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는 만큼 나머지 직업의 2차 각성도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들 이 직업들 있으십니까? 웨펀 마스터, 소드 마스터, 데몬 슬레이어, 잠깐만요 눈물 좀 닦고, 자이언트, 잠깐만 한 번만 더 닦고, 마지막으로 소울브링어. 얘들 상향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디렉터님? 네. 디렉터님도 눈물 한번 닦으세요 이렇게. 아, 네. 너무 슬프다. 나 이름만 들었는데 막 슬퍼. 네. 이걸 더 많이 바라셨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네, 제가 이제 회사에 돌아가면 저희 개발실 직원들이 다 지켜주셔야 될 말이잖아요. 아마 지금도 눈이 벌개져서 생중계를 보고 있을 것 같은 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네, 그런 반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는 캐릭터 밸런싱을 좀 더 꾸준히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방금 말씀하셨던 웨폰 마스터, 소드 마스터, 데몬 슬레이어, 자이언트 그리고 소울브링어의 네. 뭐라고요? 무슨 직업? 야, 어떻게 한 번에 40개 직업이 한꺼번에 다 들리죠? 여기 제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직업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로그 기다려요. 다음이 누구 차례인지 잘 생각해봐. 네. 네, 이번은 그 소울브링어까지의 상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캐릭터 밸런싱 패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밸런싱 패치도 이번 겨울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게 다가 사실 아니고요. 무한 홀딩이나 상태 이상의 개편도 함께 이번 겨울 업데이트에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고대 던전의 개편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안톤 레이드의 일부 개편도 함께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안톤 레이드 고대 던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2차 각성 만나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2차 각성 계획 그리고 밸런싱까지 조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밸런스를 위해서 힘써주실 우리 개발팀 팀원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끝입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이번 겨울에는 특별히 더 규모감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네,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했을까요? 먼저 네, 먼저 10주 완성 출석 체크 이벤트입니다. 10번만 출석을 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번 출석 체크를 하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라군요. 세라. 만 세라부터 시작했습니다. 4만? 2만? 3만? 4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나랑? 나랑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5만, 5만, 그래요. 5만, 네. 5만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9년 동안 그 험난한 세월 단 5만 세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더 올라갑니다. 보시죠. 5만 갖고 안 돼요. 아직 약해요. 그죠, 실장님? 네, 약한 것 같아요. 아, 그쪽 담당이 아니셔서. 아유, 예. 더 준비를 해줬어요. 8만 9만
만에서 멈추면 진짜 나쁜 거다. 10만! 좋아요? 1인당 지금 10만 세라의 아이템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출석 체크 10번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을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저도 유저, 여기 있는 디렉터님도 유저, 여러분들도 유저잖아요. 우리가 언제 10만에 만족했습니까? 안 그래요? 더 올라갑니다. 보시죠. 자, 10만 일단 넘었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깎일 수도 있겠다. 5만으로 다시 백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자, 10만. 10만에서 11만입니까? 11만? 노노! 20만! 아이, 좋아. 춤추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박수와 함성 말고 20만 세라! 라고 외치면서 박수 한번 쳐보죠. 하나, 둘, 셋! 20만 세라! 어떻습니까? 이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꼭 들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단 10번의 출석 체크로 20만 세라의 아이템을 드리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오늘 오후 6시 이후부터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매주 한 번씩만 출석 체크를 10주 동안 하시면 20만 세라 템을 드린다는 내용이죠. 네. 자, 화면이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One more thing. 이벤트가 이벤트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75레벨까지 사용 가능한 무엇? 1레벨 상승권 몇 장, 몇 장? 몇 장인지가 중요해요. 한 장은 아니에요. 한 장은 아니죠. 한 장이면 네. 진짜 다시는 집에 못 가요. 네, 그럴 것 여러분들, 같아요. 여러분들 몇 장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30장? 20장? 얼마? 얼마, 얼마, 얼마? 말을 하세요. 50장? 50장이면 25레벨부터 쓰면 75레벨이잖아요. 안 되겠다. 가는 김에 더 갑니다. 1, 2, 3, 4. 응원해주세요. 소리 질러주세요. 더 올라가라고. 55 애매하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올려주세요, 빨리. 좀 더, 좀 더. 좀 더 힘을 내요. 6, 7, 8. 그 다음에 9. 하나만 더 올리자. 하나만. 하나만. 60장.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75레벨까지인데 60장이면요 점핑이죠. 이거 점핑이에요. 점핑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플레이를 열심히 하시면 차근차근 지급될 네. 예정이에요. 다음 화면을 그러면 보여주시죠. 이 60장을 어떻게 얻느냐. 12월 18일 던전앤 파이터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출석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업데이트 내용 만족하십니까? 네. 여건어 2차 각성 사랑합니까? 네. 이벤트 좋습니까? 네. 윤명진 디렉터님 사랑합니까?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에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이번 겨울 업데이트 모험가 분들을 많은 유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오후에 또 나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윤명진 디렉터님께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오후의 일정을 위해서 일단 오전은 업데이트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자,